레이블 실적이 다 빠지는 점을 고려했고 뉴진스 영향까지 있다는 점. 이하에서는 가격 메리트는 발생은 해요. 이렇게 주어오기 두 개가 한꺼번에 있는 자리는 쉽게 못 갑니다.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이번 수급은 기관 쪽이에요. 오늘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서 이제 보게 되면요, 일단 여전히 그래도 어제 또 급락했던 네. 반도체가 자리 잡아주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은행 쪽, 와, 한 번 턴하면 이제 9%씩 10%씩 올라가요. 맞아요. KB금융입니다. 네, 네. 네. 아, 쫓아가요? 쫓아가기는 힘들고 네. 그냥 대부분의 업종이 이 문장이 해당이 되는데. 네. 우리가 조정 나올 때 네. 관심 있는 쪽 같은 경우를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낫고요. 네. 시세 날 때 추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고 하면은 네. 예를 들면 뭐 새로운 수주가 나왔다거나 종목 안에서 네. 또는 실적 같은 경우에 예상치 대비해서 한 20% 정도 영업이익 기준 잘 나왔다거나 서프라이즈죠. 네.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시세가 날 때 추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실적을 보고 네? 그때 재룡전기를 들어간 것처럼요. 예. 그럴 때는 주가가 그때 한 3에서 5% 오르고 있었거든요. 네. 이럴 때는 추격을 한 거죠. 추격을 하는 건데 지금 나머지 쪽 네. KB금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하나금융지주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되는 단계 안에서 수급, 네. 밸류업, 뭐 이 관련해서 기계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조정 나왔을 때 매수, 예. 조정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주로 어떤 업종을 볼 것인가 이거를 좀 정해서 보시면 더 좋은데 네. 시장 환경을 다 놓고 봤을 때 밸류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만 포트를 다 꾸려놓으면 네. 썩 신통치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뭐 만약에 취향에 맞으시는 분들 정도 네. 조정 나왔을 때 보는 그 정도로 해놓겠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냥 솔직히 네. 이쪽에 대해서 관심 없다 그러시면 저 같은 사람 오르니까 더 못 사죠. 그냥 아니면 그쪽 아니고도 매매할 거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좋겠어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거기 그 또 굳이 뭐 좋다 그러니까 거기 갔다가 또 단기 또 꼭지 잡아가지고 네네. 그러실 거 아니라면은 그냥 가는 길 그대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 쪽에 흐름 보게 되면 코스닥은 좀 약해요. 네네. 약한데 아까 보니까 알테오젠도 뭐 급등하다가 쫙 내려오는데. 그죠. 이쪽은 플레이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지금요. 왜냐면 딱 그걸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움직이는 종목들 뭐 반도체 쪽은 체력이 바탕되는데 이쪽들은 아직 금리에 민감하게 영향받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바이오 쪽들은 대세 준비는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플레이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조금 오버한다 싶으면 끊었다가 다시 나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보고 금리가 정리가 돼야 안정돼야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해보겠어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 맞다, 공사님한테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하이브. 아 하이브요. 네, 시각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우리 공사님이 그래도 애정하시는 이제 우리 뉴진스를 어떻게 예 가격으로는 예. 오늘은 20만 원대 이하 가격을 먼저 봤어요. 먼저 봤고 그 다음에 198,800원인가요? 9방 20만 200원 마이너스입니다. 200원 마이너스. 네네. 예.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거는 네. 우리 그 지금 레이블 실적이 다 빠지는 점을 고려했고 네. 뉴진스 영향까지 있다는 점. 네. 그것까지 하면 19만 원 이하에서는 가격 메리트는 발생은 해요. 19만 원 이하. 19만 원. 예. 예. 네. 근데 이게 우선은 좀 장기화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뉴진스 앨범은 예정대로 우선은 나옵니다. 네, 나오는 상황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고 19만 원 이하대에서는 예. 매수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다는 말씀을
아침에도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또 뭐 이 가격대에 대한 변화는 우선 없습니다. 네, 19만 원 들으면 진짜 사야죠. 사긴 하는데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문제죠 이게.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은 딱 그림상으로 봐도 만약에 그러니까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좋게 봐서 만약에 21만 원 샀다 이렇게 들어온다. 수급도 안 좋다. 네네. 할 수 있는 것 뻔합니다. 줄여야 됩니다. 네네. 뭐 돌아간다고 하든 다시 반등한다고 그래도 그냥 리스크하는 비용으로 생각하셔야지. 네. 그럼 줄입니다. 줄여놓고 여기 중요한 자리 이탈했거든요. 그러면 밑을 봐야죠. 그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19만 원이거든요. 여기가 요 정도가. 그럼 그때 여기서 줄였던 거 여기 사야죠. 그걸 준비를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이런 박스권의 움직임에 나가는 것들은 잘 맞아요. 예, 이런 흐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시고 대응을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라고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어제는 엄청 많이 물어보시더니 오늘은 또 안 물어보시네요. 하이브를. 그렇죠. 그러네요. 네. 회사장 빠지니까 조용한 느낌도 드는데 네네. 네. 그렇게 일단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섹터로 넘어가서 지금 보면 오늘 강한 건 전선 전력 설비. 네. 아, 방송하고 있는데 하기 전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네네. 전력망 보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오늘 발표한다면서요. 네네네. 야, 그거 받고 시작부터 사야죠 이러면은 사야죠. 근데 그거 안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일단은요. 그래서 막 슈팅이들 벅벅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전선 전력 설비 다 좋긴 하겠지만 지금이라도 사요? 다 기회를 줬어요. 살만한 기회를 예. 최근에 올라올 때도 줬거든요. 네. 그때 못 산 상황이잖아요. 네. 못 산 상황이면 지금 매수하면 추격 될 수 있습니다. 네. 추격이 될 수 있어요. 그때 못 샀다고 하면 지금 또 안 사는 게 맞고요. 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9조 원대 시총이에요. 여기에서는 우선은 공방은 있습니다. 변동성 있다가 단계적으로 뭐 10조 이 정도로 갈 수 있겠죠. 네. 갈 수 있는데 변동성 염두에 두고요. 네. 그다음에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그때 현대일렉 실적 나오면서 말씀드릴 때 매수를 했으면 30% 이상은 났죠. 근데 네.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할 때 그때 기점 주가 변동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때 좀 챙기는 대응으로 하고요. 이렇게 되면요. 네. 실적 발표하면 빠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관리 좀 갖고 계신 분들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나머지 전선 쪽도 우선은 비슷해요. 전선 쪽 핵심인 가온전선 보면 네. 여기도 시가총액 한 4천억대 이상 갔다가 좀 무거워지고 그리고 나서는 좀 여기에서 고점 대비해서는 20% 정도 네. 20% 정도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세 날 때는 추격을 안 하는 게 낫고 가격 눌림이나 네. 아니면은 아까 방금 봤듯이 이렇게 가격대 지지를 받는 구간들 있잖아요. 그때 예. 그때 진입을 하는 게 낫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대원전선 문의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약간 시장에 관심 많은 저가형 전선주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매매용입니다. 네, 매매용. 네. 그래서 매매용. 일단은 지금 단계로는 저라면 이 단계에서는 비중 많이 안 가져갑니다. 네네네. 네, 좀 정리해두고 부담 없이 가져가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 상태에서 월요일 날 또 빵! 위로 떴다. 그럼 일단 팔아놓을 것 같아요. 네. 팔아놓고 다시 이렇게 되면은 이걸 확장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 두 자리가 이렇게 확장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위에서는 내려옵니다. 월요일은 음봉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은 좀 챙겨놓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어차피 그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뭐 미국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좀 시세가 선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은 무리할 자리 아니기 때문에 쫓아가는 쪽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일진전기가 이뻐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네네. 네. 일진전기. 예. 그런데 그러면 뭐 합니까? 본숭 보고 근데 지금은 또 무리할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딱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네. 이런 자리 쪽에서는 직전 고점 와 있고 이렇게 누런 자리가 아닌 이런 자리 쪽에서는 예 무리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많이 봤고 여기서는 아마 관심 있으시 갖고 계시다고 하게 되면 저라면 30% 남깁니다. 네. 다 정리합니다. 네네. 내일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위로 빵 뜬다 그러면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추세 안쪽으로 드는 거 놓일 것 같아요. 그러신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흐름들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강한 섹터가 조선입니다. 네. 네. 와, 현대중공업이 9%가 오르다니. 네. 고 계속 가요? 네. 저는 고에 대한 부분을 놓고요. 쪽 같은 경우가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수급 중심이 원래는 외국인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쭉 네. 들어오는데 이번 수급은 기관 쪽이에요. 네. 기관 쪽 산업재 먼저 데이터 나올 때 네. 이쪽은 찍어 들어오는데 두 개 부분이죠. 네. 여기에서 미중 관련해서 규모는 크지 않는데 네. 중국 쪽 관련해서 배 들어올 때 그냥 과징금식으로 돈 내게 하는 식의 진행도 가능하다 보니까 와 솔직히 근데 깡패 네. 네, 좀 그렇죠. 통행세금 네네. 야 너 우리 자리 들어오면 저 500원 내고 가. 맞아요, 누구 아닙니까? 맞아요. 예, 예. 그건 조금 좀 그러네요. 맞아요, 뭐, 맞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거랑 그다음에 좀 미국 쪽에 MRO 네. 예. 그 부분 있다 보니까 네. 주가는 원래 갈 방향이 위였는데 네. 그 속도가 좀 붙는 것 같고요. 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조선이라는 사이클 주식을 놓고 네. 네, 더 보유를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근데 그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밸류를 보게 되면 네. 한화옵션은 좀 비쌉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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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실적에 대해서 예, 비싸고 아마 상대적으로 싼 게 요 현대가 그나마 옥방 돌아가는데 좀 제일 쌌었고 네.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저희 개인적인 순으로 보게 되면 그런 자리인데 이쪽에서 뭐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한 중간 정도쯤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펼쳐지는 관계인데 무슨 미국과 중국 간에 무슨 얘기 나오면서 국방 관련된 조선 뭐 이런 쪽 관련된 쪽 나오게 되면 한국조선이 더 셀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거는 약간 플레이용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그래도 이거 모아간다 계속 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삼성, 현대, 미포 뭐 이 세 네. 쪽에서 내가 입맛에 맞는 것들 나는 아우 옛날에 뭐 샀는데 현대차에 많이 물렸어요. 현대차 현대그룹 안 좋아. 그럼 현대중공업 사지 마세요. 네네. 네. 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슈가 있지만 네. 내 나름대로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나 네. 삼성핸드폰에 삼성중공업 사야지. 네. 예?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이게? 것도 괜찮은데요. 네. 그냥 그런 것처럼 네. 네. 그냥 논리는 뭐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냥. 그런 것대로 보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원래 많이 오르면 좀 풀었다 이렇게 하면서 좀 길게 가실 생각하셔도 되는 네.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또 지켜보시고요. 그 밖에 오늘 와 제가 오늘 장시 작전에 네. 이 얘기를 안 들고 나왔더라고요. 선익 시스템. 네, 선익. 아, 오늘 제가 드렸었나?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딴 데서 한 것 같아요, 제가. 네. 이 얘기를 드리면서 그 뭐죠? 일본 회사 그 회사 뭐죠? 캐논 토끼.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막 네. 빌빌빌 되고 있었는데 이거는 확정된 거잖아요. 네, 확정. 사야죠. 그렇죠. 네. 네, 그 얘기를 말씀 못 드렸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4대 곱하기 3천억 해도 1조 2천억인데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네 그냥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가니까 이제 막 주변 것들 예, 동아일텍 이런 것도 네, 움직이더라고요. 그렇죠. 동아일텍 네, 같이 움직여서 반응 나오고 이러다 네. 보니까 좀 그랬습니다. 그런 쪽인데 이쪽은 근데 너무 만약에 이런 종목을 네. 상한가에 따라간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네. 저라면은 네. 상한가에도 우선은 붙어보기는 해요. 시총이 5천억 됩니다. 네, 붙어봐야죠. 수주잔고 1조 2천억일 텐데 네. 붙어보는 건데 네. 보시는 분들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하면 안 되죠. 네. 네. 왜냐하면 붙었다가 상한가 풀리면 이거는 우선은 던졌다가 다시 잡고 그래야 되거든요. 네. 수주 나오는 그런 규모로는 붙는 거는 맞는데 네. 지금은 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런 정도로 보고 일단 넘어가고요. 섹터는 뭐 그냥 오늘 일단 다 괜찮으니까 예, 그런 쪽으로 보고 네. 한양인지 뭐 한양디지텍 이것도 우주항공 쪽으로 움직이네요. 뭐 다 쭉쭉 가니까 예, 그냥 뭐 놓겠습니다. 예, 한양디지텍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예, 넘어가고요. 예, 그렇게 보고 그냥 종목적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더 저희 이런 시장에서 뭐 해야 될지 종목적으로 집중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온 쪽에서 서진 시스템이 뭐 거의 급등나기 심하다. 요거 한번 봐주시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가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1,300억 정도 돼요. 1,300억. 네. 그러면 우선은 종목 볼 때 뭘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는 예.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의 구간들 이게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보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네. 타이밍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이게 어느 정도 여력이 남았으면 지금 매수를 해야 되냐 기다려야 되냐 그 부분을 결정한 게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1,300억을 감안을 하면 발생할 수 있는 연간 이익은 한 1,000억 원대 내외예요. 1,000억 원대 내외 비용 감안해보면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봤던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대입을 해보면 1조 원대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저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밸류를 보는 쪽은 그런 식으로 내놓겠죠. 기관, 네. 뭐 아니면 외국인 일부 오늘 시가총액 기준 1조까지 갔었어요. 예, 1조까지 갔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라고 하면 1번, 2번 아까 최소한 요 두 개는 보고 가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1번, 2번. 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 나올 수 있는 실적 대비해서 올라왔잖아요. 네. 올라왔다 보니까 이런 식의 조정이 위에서 매도가 나오면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이렇게 조정 나올 수 있을 만큼 올라온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기다립니다. 네. 기다려야 되고요. 보유하신 분들이 문제죠, 지금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위에서 못 파셨다라고 하면은 저는 비중 조절은 해주고요. 네. 비중 조절 해주고 이렇게 밴드 하단 때 22,000원 중반 이럴 때 다시 잡는데 이 가격대 왔다고 무작정 잡는 게 아니라 이런 거래가 우선은 터졌잖아요. 다음 네. 거래 때에서 우선은 대량 거래가 안 터지는 구간들, 지지 받는 구간들 그걸 다시 보는 게 저는 낫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아 이거 보니까 기타 법인에서 매도가 나옵니다. 네네네. 네. 네. 이게 뭘까요? 이게 뭐가 이거는 한번 탐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이거 나오는 것 같고 거기다가 제가 보기엔 뭐 애정하는 종목이었긴 했는데 어디에서 거의 꺾였습니까? 네, 팔란 신호를 보여줬죠. 이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매도해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거기서 그냥 그럼 좀 더 가겠지 하고 보고 있었는데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바로 분봉 보죠. 분봉 보는데 지금 자리는 가장 이렇게 드르륵 기다리는 자리. 네. 뭔가 문제 있는 겁니다. 네네. 거의 팔려고 하는 자리까지 들어왔다가 이렇게 드륵 내려온 자리 그냥 같이 던져야 돼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네. 이게 지금 기타 법인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요. 근데 이게 그대로 손바뀜이 돼서 외국인들로 넘어가는 뭐 이런 과정 쪽에서 나온 변화였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걸 잘 파악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그렇죠. 되면은 지금은 무리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 지금 딱 지금 가격입니다. 여기 23,500원대 여기 이탈하게 되면 밀립니다. 아까 네. 공사님 말씀하셨던 게 22,000원대라고 하셨죠? 네네. 거기까지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이거 이탈한다 그러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은 날립니다. 일단 날리고 그 다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거래 터지면서 이렇게 나온 것들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좀 찜찜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 그렇해서 다시 밑에를 봐야 되다 보니까 지금 대응을 못했다. 그러니까 특히 이런 자리 쪽에서도 올라갈 때는 좀 줄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저항 때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런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금은 조금 관리 좀 해주시죠. 이게 본 물량의 흐름들을 파악할 때까지 네네, 보셔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문의가 많으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급변할 때 이런 것도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해야 돼요. 네. 네. 두 번째로 에코프로 문의가 많으시네요. 네. 에코프로는 어제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어제 박스권 흐름이었고 지금은 네. 에코프로 의미 있는 비중으로 포트 갖고 가기 힘듭니다. 네. 기술적 반등 나오더라도 그 부분을 보고 이 종목을 편입한다라는 건 저는 약간 반대고요. 왜냐하면 네. 어제 11만 원에서 장 초반에 11만 5천 원 정도 박스권 말씀드렸고 네. 개장 보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이 박스권 하단으로
밀리게 되면은 주가에 지지받는 하단이 낮아질 거라고 했죠. 일반적인 부분이니까. 근데 네. 어제 이 가격대를 이탈해서 마감을 했어요. 반등 못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오늘 시가 같은 경우에 출발도 한번 볼게요. 종가가 10만 8,100원이었는데 네. 시가가 약간 위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면 보통 위로 한번 칩니다. 치고 네. 나서 이 반도 복원을 못 했잖아요. 네. 그러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라는 거다 보니까 신규 매수는 저는 안 할 거고요. 지금은 네. 지금은 안 하겠죠. 지금은 안 하고 추가 매수도 놓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제 여러 번 좀 비중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네. 액션을 못 하셨다라는 점은 지금 또 역시 얘기를 해도 못 팔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보유하셔야 되겠죠. 예. 예. 왜냐면 어제 여러 번 강조드렸거든요. 어제 하시라고요? 네. 시가 갭 뜰 때 네. 그때랑 그다음에 박스권 가격 네. 이런 부분을 계속 짚고 갔다 보니까 네. 오늘은 아마 어제 가격이 이 정도였는데 좀 못 파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선은 보유고요. 우선은 보유고 비슷하게 시세 나면 매도.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테크윙은 제가 그때 뭐 단가 계산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막 보고 이것저것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왜 여기서 빠지는지. 이렇게 저항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주황이 두 개가 한꺼번에 있는 자리는 쉽게 못 갑니다. 거기다가 하향하는 이런 네. 자리선 한 번에 못 갑니다. 팔라고 분명히 신호가 나왔던 자리죠. 네. 이럴 때 뭐 혹시나 아마 여기 들어가셨던 분들이 있을 거도 같아요. 네. 왜냐면 신호가 나왔으니까 네.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데다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그냥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저항이 뚜렷하게 나온 자리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종목이 그냥 바로 그냥 내려가더라고요. 이러면은 일단 지금 1차 지지권이 지금 가격대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가 좀 돼줘야 돼요. 좀 밑에까지 보면 10만 5천 원대 네. 여기가 되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이거 이탈한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야 저쪽.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고, 근데 이거는 투매를 유도할 것 같아요. 이런 단계는. 그렇죠. 네. 네. 그럴 때 받아야 됩니다. 요 자리는 받아야 됩니까? 9만 10만 원대 밑으로 뭐 재상장하고 10만 원 깨졌네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여기까지 들어온다. 9만 3천 500원입니다. 지금 기준은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면 받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에코프로 BM 보면서 뭐 또 여러 가지 논란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24만 5천 원이 이번에 저항일 것이다. 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단기로 싸게 사셨던 분들은 저항 나오시자.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 드린다고 하더라도 뭐 다 됐고 중간에 위쪽에 사신 분들은 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건 뭐라고 말씀 못 드려도 단기 들어간 건 여기 나온다는 얘기를 드렸더니 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도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 저항 못 뚫잖아요 지금. 위쪽으로 그죠. 두 개가 다 겹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종목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아예 그냥 확 빠져가지고 이걸 돌려서 다시 힘을 내든가. 그러니까 바운딩이 있어야 힘을 내기 시작하겠죠. 아니면 여기 버티는 게 이렇게 버티면서 위쪽의 저항을 노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든가. 네. 차라리 여기서 횡보 오래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래 돌리려고 하는 자리를 보기 위해서 오래 횡보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1번 아니면 2번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거 한번 보시고 대응하시는데 만약에 1번이 이탈된다. 이거는 줄여야 됩니다. 줄여서 네. 다음을 노려야 되거든요. 정리가 됐을까요? 이게 이렇게 들으면? 네네. 그러니까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말씀드리면 또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